날씨가 따뜻해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난주에도 내내 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지 기간을 맞아 산업단지가 많은 평택항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차량에 부착한 매연 저감 장치의 배출가스 점검과 필터 청소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15일부터 이틀간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부착 차량의 무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차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인데요. 이번에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필터를 제일 교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궁금증 같은 거 있으면 계속 기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많은 산단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모니터링도 진행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시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항구와 산업단지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포괄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도권 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추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홍보하고 있고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 무상 클리닉을 실시하고 그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측정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점검 후에도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은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